XSFM입니다. PODER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객잔. 손성훈 씨의 사연입니다. 네. 네. 정현우 씨 이 사연 듣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땡땡땡땡년 2월 7일 오후 4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연이. 5일 친구와 과음을 한 후, 지금 이게 7일 오후 4시니까요. 네. 5일 친구와 과음을 한 후 새벽에 들어와 밤낮이 바뀌어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미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받아보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다짜고짜 왜 입대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재밌죠? 아, 여기까지 뭔가 꿈 같습니다. 네. 군대 사연인데 네. 재밌죠? 잠결이었던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고 이게 뭘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일 수 없습니다. 네. 입대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있는 돈을 다 쓰고 들어가도 할까 말까한데 어디로 보낼 리가 없죠.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그러고 보니 약간 어색한 사투리를 쓰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무뚝뚝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의 입대 날짜는 27일이다. 아, 심지어 갔다 온, 다녀온 사람은 아니군요. 다녀온 분은 아니군요. 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네. 심지어 같은 달이긴 한가 봐요, 그래도. 네. 그럴 리가 없다. 나의 입대 날짜는 27일이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같은 달에 어차피 갈 건데, 뭐,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니까 말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하네요. 네.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하며 예전에 뽑아놓은 입대 관련 인쇄물을 보았는데, 27일에서 이자가 없었습니다. 이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환상특급 같아요. 그니까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정현우 씨 재밌죠? 어렸을 때 그 스티븐 스필버그 환상특급 보고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네, 정현우 씨 지금 저 통지서 다시 보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정현우 씨 통지서를 이분이, 정현우 씨가, 그 인증한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아, 네. 제가 봐서 알아요. 정현우 씨는 입대가 12일이 맞아요. 네. 아무튼 손성훈 씨는 계속됩니다. 그 이자 27일에서 이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자는 바로 뒤 오후 2시에서 찾을 수 있었고. 그죠. 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이미 시간은 4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저를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을 경험하며. 맞습니다. 헌병대가 잡으러 오나? 이것도 타령인가 등의 생각을 했습니다. 뻣뻣하던 말투를 최대한 공손하게 바꾸며, 27일인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어떡하죠? 라는 내용을 대구 사투리를 쓰시는 병무청 직원분에게 전했습니다. 일단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며 끊겨버린 전화기를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아, 학생의 멘탈은 네. 다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전화하는 것을 듣고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엄마에게 들으셨어요? 날짜를 착각한 것 같다. 오늘 입대해야 되는데, 아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I should have been. 엄마의 표정은 처음 보는 그것이었습니다. 욕먹음에 맞을 줄 알고 눈을 질끔 반쯤 감았는데 엄마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부질없이 때릴 필요도 시간도 없다는 것을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의 부모님의 심정은 해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지금. 진짜 군대까지 이렇게 떠먹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거 좀 미리 얘기를 해놓자면 부모님의 이 표정은 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감정은 그거죠. 작별할 시간도 없잖아요. 이러면. 그게 제일 크죠. 그러네요. 예. 땡땡땡년 2월 7일 오후 5시. 네. 이렇게 계속 구분해 주신 건 약간 그 왜 네. JSA 보면은 그 군대 영화 중에 보면은 뚜두뚜뚜뚜 이렇게 그 엑스파일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그 디지털 부호처럼 24시나 이런 네. 뜨잖아요, 날짜. 한 시간이 지났어요. 군 단위로 막 초 단위로 뜨죠. 네. 오후 5시 병무청에서 다 전화가 오고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 버리며 저 빼고 모두 입대했다고 신병대대 중대장이 곧 전화할 거라고 알려주시며 그렇게 그분과의 짧고 강렬한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인연인
중대장님과의 통화는 최대한 니오를 안 쓰려고 노력하며, 네, 뇌를 연발하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제가 있는 곳에서 대구까지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 부모님과 저녁을 빨리 먹고 버스를 타고 오든 부모님 차를 타고 오든 빨리 입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진짜 무섭겠다. 이러고 입대하면은 와, 첫날부터 완전히 다 소문나고 다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평생 고문관이죠. 진짜 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가 그래서 우리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훈련소를 갖다 자대를 받는다는 것이. 아. 훈련소에서 했던 우리의 모든 바보짓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아. 머리도 여기 오면 자를 수 있다. 신분증을 들고 오기만 하면 된다. 부모님께 말씀 잘 드리고 와라 등등.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자. 어차피 늦어진 거 시간을 더 벌었어야 했다며 저의 협상 능력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UMC가 지적한 것처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장 당신도 지금 20일 남은 줄 알았는데 오늘 저녁 먹고 보내야 된다니 이거 뭐 그렇잖아요. 기왕이면은 어 다음 달에 뭐 저기 다음 주에 뭐 중요한 뭐 진단이 뭐 병원이 있다던가 뭐 했었으면 하셨겠죠. 어머니 네,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아쉬움을 네. 토로하실 수 있겠죠. 네. 솔직히 부모님들이 지금 부모님들도 본인 못지않게 혀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아, 저의 협상 능력을 나무랐습니다. 아빠에게 연락해서 퇴근하자마자 빨리 오라고 입대해야 된다고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여보 빨리 와 어, 땡땡 입대해야 돼 이거잖아요 지금 27일이라며 이차 없었어 빨리 오라고 아 몰라 당신 아들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 엄마는 당신 아들, 아빠도 젊은, 당신 아들. 젊은 부부들은 이렇게 안 쓰실 수 있지만 우리 때는 왜 그렇게 나쁜 일만 생기면 어 누구 닮아서 그냥 아니에요. 당신 아들, 당신 아들. 우리도 애가 나이 들면 서로 상대방의 자식으로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야, 네 자식 좀 보라고 이러면서. 네. 그리고 나서 5일에 같이 술을 마신 예비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입대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과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하자 손톱깎이, 깔창, 바늘과 실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군대 안 가본 사람 아니에요? 손톱깎이, 깔창. 그렇게 대충 챙기고 나서 아빠가 퇴근해서 집까지 오는데 약 1시간 정도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 1시간이 남으니 무엇을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애매하죠? 이게 이쯤 되면 손발이 저리죠? 그렇죠. 왠지 이 나이 때 남자라면 야동을 한편 볼까?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을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면 평상시에 그냥 그 널널할 때 생각나던 모든 인간적인 필요 다 사라지죠? 예. 급하게 집에 있던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씻고 아빠가 왔을 때 평소 좋아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롯땡 슈퍼 푸드코트에서 돈가스와 김밥을 급하게 먹고 바로 대구로 향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으니 들어가긴 하더군요. 날은 이미 저물고 있었고 약 2시간가량인 거리가 어쩜 그렇게 짧게 느껴지던지 다만 지금 멘붕이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평온했고 차라리 일찍 하게 돼서 20일간 군입대를 두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낙천적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긴 좋겠죠. 재계가 원하는 인물이죠. 네. 어떻게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긍정의 힘. 땡땡땡땡년 2월 7일 오후 9시. 아 시간으로 봐서 이제 들어갑니다. 아, 전화 받고 근데 네. 진짜 멋지네요. 이 경험담은. 입대하라고 전화를 받고 5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지금 군대로 왔어요. 부대 앞에 도착하니 중사계급의 소대장님이 마중을 나와 그 차로 간단하게 옮겨 탔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약 15분간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의무대에 있던 의무병과 이것저것 한 후 막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생활관으로 들어선 순간 저의 표정을 보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원래 표정이 무뚝뚝한 데다 나중에 물어보니 입대를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잡혀온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게는 누가 들어왔는데 9시에 입대를 했어. 본인들이 그러면은 늦게 왔구나 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겠죠 솔직히. 근데 그러면 일단 사법기관에 다녀옵니다. 물론 그러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만. 그렇죠. 아무도 어서 와 군대는 처음이지 라고 하진 않겠죠.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방의 사람들은 계급이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말 걸어볼 힘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되는 네. 사람도 그렇죠. 없으니까. 말을 걸어대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텐데요. 그죠.
제가 급하게 여러 가지 서류들의 인적 사항을 적는 동안 활동복, 활동화, 슬리퍼, 내복, 속옷, 세면백 등을 조교들이 번갈아가며 갖다 주었고 약 30분 동안을 쓰고 받고 하며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생활관 친구들은 청소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댁으로 향하는 길에 이렇게 늦게 가면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정신없이 흘러가고 점호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네. 많은 훈련병들이 그랬겠지만 저는 그들과는 약간은 다른 이유로 잠에 쉽게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입대한 지 한 시간이 막 지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지 6시간이 막 지났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같죠? 네. 도착했더니 호텔에 레이트 체크인. 네. 아직 휴학도 안 했는데 군 휴학은 2주년부터 가능해서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 사실을 전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 인생이 정리가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군 생활을 6시간 정도 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르에 속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팥병이 속속 생겨나는 가운데 팥 예비군으로 살짝 지원해봅니다. 네. 이 글이 긴 글인지 짧은 글인지 모르겠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입대 날짜를 왜 27일로 알고 있었는지는 혹시 이 글이 뽑힌다면 후기로 알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이자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보죠 뭐. 네. 별로 관심 궁금하지 없거든요. 않아요. 네. 어딜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 XSFM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네. 몇 년이 지난 일을 사연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물론 상품이며 지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하기 싫어서입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만약 그 애인이 있었다면은 네. 뻥치지 마 이 개새끼 이런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하, 그 생각을 못 해봤네. 이게 마치 그 당시 애인이 있었다면 상상하니까 내 일인 것처럼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나요? 체온이 확 내려가요. 어머 세상에. 솔로인 게 엄청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아, 솔로인지 아닌지 모르죠. 얘기 보면 지금 그 애인 쪽을 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와 관련된 문제를 의도적으로 빼셨거나 네네. 그게 아니면 그냥 없는 거라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네네. 의도적으로 뺐으면 네. 뭔가 큰 고초를 겪었을 그러니까. 수 있어요. 확인해 보려고 면회를 오고 싶을 텐데 면회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자고 깬 지 6시간 만에 입대를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비슷합니다. 새벽 같이 깨서 가니까 입대한 지 1시간 만에 잠이 든. 훌륭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그 전설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길 잘했어요. 미드 24시. 요즘은 그냥 패트리어티즘 같다고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일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24시가 뭐였죠? 24hour 그 왜 그 백악관 건가요? 예예예. 예, 예. 그 24회 동안 그 한 시간씩 계속 끊어서 보여준 실시간으로 예예예. 네. 예, 예. 네. 처럼 간만에 예, 현장감이 넘치고 속도감이 엄청난 네. 예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손성훈 예비군의 사연이. 우리 팥병사하고 정현우 씨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바보도 결국 예비역 병장이 됩니다. 예비군이 됩니다. 네, 잘 견디시고요. 예,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